안녕하세요, 랄라예요. 오늘은 로블록스 무한의 계단을 해볼 거예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오, 익숙한 캐릭터가 이쪽인가요? 오, 여기 궁금한 거 있냐고요? 비즈니스맨 아저씨? 아니요, 없어요. 이거 그대로 올라가면 되겠죠? 아, 모바일 게임이랑은 다르게 진짜 올라가는 점프 맵이잖아. 계단을 이렇게 설치해 두셨군요. 이거 어떤 거는 점프를 안 해도 되는 건가? 벌써 40계단이에요.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되겠지? 안 돼! 떨어질 수도 있구나. 다행히 완전히 떨어지지는 않아서 다시 올라갑니다. 이건 몇 계단까지 있을까? 아까 밖에 보니까 엘리베이터도 있던데. 그럼 400계단은 넘게 있는 거겠죠? 여기 치어리더다. 이 캐릭터도 좋아했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네요. 무게 캐릭터들이 계단마다 있을 건가 봐요. 100개마다 나오는 건가? 일단 색깔이 바뀌었으니까 열심히 올라가 봅시다. 아, 여기가 100개잖아. 오, 안녕하세요, 보안관 아저씨. 저는 갑니다. 오, 방향 전환은 없지만 계단 끊어져 있는 게 아주 불규칙하게 끊어져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도 열심히 올라갑니다. 오, 벌써 바뀐다고? 오, 복서다. 여기선 조심해야 할 게 있나 봐요. 여기 밟으면 안 되는 붉은색 레이저가 생겼군요. 아, 그러면 올라갈수록 뭔가 난이도가 생기나 보다. 그러면 걸리지 않게 조심히 올라가겠습니다. 벌써 190이야. 색깔도 여러 번 바뀌었다고? 테니스 선수 안녕하세요. 이쪽 지그재그로. 이게 어떻게 뛰지? 아! 그렇군요. 레이저에 닿으면 바로 끝납니다. 조금 무서워졌다. 아주 조심히 가야겠어요. 방향도 잘 바꾸면서. 요거 점프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이제 피해야 할 부분이 생겼으니까 아주 조심히 가겠습니다. 240. 250에서는 드라큘라군요. 무시무시한데? 뭔가 위험하다. 괜찮아, 잘 넘어왔으니까. 안 돼! 앞으로 밀리다니. 이럴 수가. 250? 몇 칸까지 온 거지? 아무튼 계속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행히 이거 스테이지처럼 저장이 되네요. 고마워라. 처음부터 다시 올라오라고 했다면 속상했을 수도 있지만 태초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런 태초로 돌아가지 않는 점프맵은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이분은 태권소녀. 발차기를 주의하래요. 저렇게 발만 돌아가는 거냐고? 뭐야, 괜찮아. 이 파랑이랑 빨강이랑 섞여 있으니까 살짝 무섭네요. 여긴 심지어 빛나고 있어. 발이 세 개나. 하지만 옆으로 지나오면 괜찮았어요. 요거 빨리빨리 올라가 봅시다. 이게 끝이 있는 것 같았는데 완전 무한의 계단은 아니었고. 바니걸. 여긴 하트를 조심하래요. 하트 블럭이 나온다고? 색깔도 안 돼! 저 정도 회오리에서 떨어지다니. 자존심 상하는데? 아니야, 이런 얇은 회오리 정도는 가뿐하게 통과했어야 했는데. 360이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400이겠지? 이렇게? 하트가 뿅뿅! 괜찮아, 이 정도는 지나갈 수 있다고? 여기 계속 뱅글뱅글 돌면서 계단을 올라가네요. 엘리베이터 타면 한방일텐데 계단을 올라야지. 이분은 그래피티 아티스트인가요? 제 것도 멋있게 그려주세요. 여긴 네온 블럭을 조심하래요. 빛나는 아이쿠 블럭이 숨어있군요.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이게 얼룩이랑 섞여있으니까. 여긴 아주 헷갈리는데? 조심히 가야겠다. 무작정 빨리 갈 게 아니라 네온블럭은 피해야 하니까. 이긴 440이었으려나? 어떤 게 빛나는 거야? 모르겠다. 올라왔습니다. 피자 배달부.
이거 캐릭터도 알것 같아. 진짜 무한의 계단을 많이 했었나 보다. 왜 캐릭터를 다 알고 있지? 다 봤던 캐릭터예요. 이거 페퍼로 언니는 빛나지 않으니까 좀 헷갈리는데. 역시나 밟았군요. 어쨌든 빨간색을 주의하면서 올라가겠습니다. 이게 아래쪽에서는 네온으로 빛나다가 빛나지 않으니까 헷갈려요. 밟지 않아야 되는 게 많군. 조심해서. 여긴 커다랗다. 이건 앞쪽으로 갔다가 그렇지. 이렇게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올라갑니다. 이번 거 올라가면 500인가 보다. 좋아. 여기는 백안공. 물을 주의하세요. 물에 닿으면 기꼬닥하니까 파이프를 타고 백안공이라. 백안공은 저 처음 본 것 같아요. 제가 모르는 캐릭터도 있군요. 많이 얻는다고 얻었었는데요. 방금 위험했다. 안 돼. 왜 앞으로 밀리는 거냐고. 꾸덕. 당황했어. 계단에 걸렸을 때 위험했지만 살아났다는 안도감에 좋아했는데 결국 떨어져 버렸군요. 하지만 열심히 올라갑니다. 꽤 많이 올라왔잖아. 몇 계단까지 있으려나? 저는 끝까지 올라갈 거예요. 점프. 좋아. 이제 계단들만 나오는 건가? 위쪽은 어떤 캐릭터가 나올지 기대됩니다. 닿았다. 누구신가요? 개구쟁이? 이봐 친구, 길은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이야. 거짓말을 주의하세요. 팥발로라고? 그럼 여기는 노란색이 아닐까? 왠지 거꾸로 얘기해 줬을 것 같아. 그렇지. 마지막은 파란색. 개구쟁이. 개구쟁이의 거짓말을 한 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이 돌도 왠지 닿으면 안 될 것 같아. 피해가야겠다. 점점 커지잖아. 안 돼. 어디로 뛰지? 이게 저쪽에서 날아오는 돌이었군요. 조심해서 하는 거야. 거짓말은 한 번에 눈치챘지. 래퍼. 요. 멋진데? 황금 계단이에요. 아주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어. 여기는 미끄러지진 않겠지? 다른 어려운 거짓말은 없었나요? 안 돼! 여기서 왜 떨어지는 거야? 아깝다. 그랬군요. 안 돼! 또 떨어진다고? 미끄러운 게 맞나 봐요. 황금에 기름칠을 해놓으셨나요? 광인하게 닦아놓으셔서 떨어지는 건가? 이게 왜 밀리는 거야? 이런 데서 떨어지다니. 아무것도 없는데. 두 번이나 떨어졌어요. 래퍼의 공격에 당했군요.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됐다. 바뀌었다. 비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캐릭터입니다. 제가 무게를 할 때 커스텀하기 전에 항상 비서로만 올라갔어요. 비서가 왠지 잘 됐었는데 아니야. 이제 비서로 안 할 거야. 왜 떨어지는 거지? 여기 닿진 않겠지? 조심. 안 돼. 이럴 수가. 조심해야겠다. 어떻게 가지? 점프로? 왠지 걸어가면 닿을 것 같아서 조심해야겠어요. 올라갈수록 제 집중력이 떨어지는 걸까요? 아니야. 점점 어려워지는 걸 거야. 둘 다겠죠. 680. 올라가자. 벌써부터 이렇게 집중력을 잃으면 안 된다고? 이제 곧 700입니다. 좋아. 이번엔 호두까기 인형. 이 호두까기 인형도 엄청 귀엽지. 모자가 돌아간다고요? 어떤. 저기 앞에서 저렇게 뱅글뱅글? 안 돼. 돈다. 안 돼. 무사히 모자를 통과했더니 계단에서 떨어졌군요. 이 위험한 모자였어. 점프를. 안 돼. 가는 거야. 멈춰야지. 저도 모르게 앞으로 밀리는 바람에 모자가 한 번 더 나오지 않을까요? 이 도는 모자 무서운데. 여기도 세 개다. 아니 아까 건너 왔으니까 떨어지지 않을 거야. 멈췄다. 아주 조심히 계단에서 멈춰야 합니다. 750. 택배기사님, 비밀번호가 상자에 있다고요? 여기는 E. 상자를 찾아야 한다고? 일단 E는 찾았고 여기 상자. 저런 작은 상자만 열리겠죠?
오, 투명다리다. 여기는? 오, 일단 2랑 5를 찾았습니다. 760? 조금 더 가면 되겠지? 2랑 5였고 여기는 4. 앞에 뭐 비밀번호를 누르는 데가 있을까요? 2, 5, 4, 0! 다 찾은 것 같은데? 어, 여기 문이 막혀있군요. 아까 찾은 비밀번호를 2, 5, 4, 0! 열려라! 아, 이거 버튼 눌러야 되나? 초록 버튼을 눌러주면 열렸습니다. 이런 퀘스트도 있군요. 그러면 800은? 어? 요정의 집. 난 나무가 좋아. 의문으로 가득한 요정의 집을 방문하세요. 여기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오! 요정의 집은 이렇게 돼 있군요. 아무래도 밟으면 안 될 것 같은 것들이 가득하니까 점프맵을 통과해서. 어? 이거 나무 닿으면 안 되나? 오, 키가 저는 작군요. 다 지나온 건가? 내 집에 방문해줘서 고마워. 오오. 이렇게 이동되는군요. 계단이 왜 이렇게 많이 없는 것 같지? 점프를 오 길게 해야 돼요. 어? 여긴 나뭇잎색으로 바뀌었다. 아, 요정은 이런 거였군. 어? 뭐야? 트로피다. 오, 배지 획득. 아직 850계단밖에 없었군요. 저는 1000계단까지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럴 수가. 하지만 우승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오, 신난다. 다른 캐릭터도 궁금했는데. 여기 아저씨, 제가 트로피가 생겼어요. 이 엘리베이터도 탈 수 있는 건가? 400계단 엘리베이터. 아직 못 타는 건가? 저쪽에 캐릭터가 있으니까 가봅시다. 250계단 엘리베이터. 아예 못 타는구나. 700계단 로켓. 850계단밖에 없으면서 뭐가 많이 있네요. 여기서 다른 캐릭터로 변신할 순 없지만 이 무료 캐릭터 여기. 오! 아, 깜짝이야. 여러분이 좋아요 눌러주시면 유리모드에도 도전해보겠습니다. 그럼 안녕.